여기서 임준영이가 한껏 먹부리고 있잖아. 아마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 시기인 것 같아. 일본 호스트바 선수 같아. 요거는 언제야?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야. 그리고 나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헤어졌을 땐가 보다. 우리 안 만나고 있을 때네. 자, 오늘의 컨셉이 뭐냐? 우리가 이제 10주년이잖아. 10년 전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보자. 귀여워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때가 내 얼굴이 이거잖아. 아, 그런가? 어. 아, 그러네. 아, 여러분들, 이 사진이 이때 사진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를 윤채만 오려가지고 쓴 거다. 근데 이게 모자이크 안 된 거를 나는 봤잖아. 진짜 예쁘게 나왔어, 윤채가. 그리고 이때는 눈꼬리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 맞아. 그치? 어, 엄청. 이때가 내가 17살 때네. 여기가 어디였는지 기억나? 서가인국이잖아. 진혜가 옛날에는 맨날 서가인국 좋아해가지고 서가인국 갔었잖아. 야, 여러분, 그 이때 사진 봐보세요. 여기서 임준영이가 한껏 먹부리고 있잖아. 아마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한참 그때 이제 이렇게 막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 시기인 것 같아. 우리 처음 만날 때는 나 머리 내리고 다녔었어. 다이어트 성공하고부터는 머리 올리고 다녔어. 그때 당시엔 머리가 괜찮은데 왜 지금 봐서 보니까 머리가 왜 이상하냐? 일본 호스트바 선수 같아.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유행.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머리를 했었을 때 어울렸거든. 지금 하면 촌스럽지. 근데 머리가 살짝 긴 게 낫네. 아, 근데 요거는 맨날 머리를 만져야 돼요. 만지면 되지. 싫어요. 만져야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 이 사진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10주년이니까 뽀뽀 한번 시켜야 돼. 뽀뽀죠. 이거는 뭐야? 이제 이때 사진. 요거는 언제야?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야. 그리고 나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에 커플링이 없어. 그땐 우리가 커플링을 안 했었나 보지. 아닌가? 준영, 아, 아니면 우리가 헤어졌을까 보다. 안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안 만나고 있을 때네. 그럼 준영이가 내 걸 도착을 해놓은 거지. 맞네. 내 프로필 사진 좀 도착해서 캡처 해놓은 거네. 아, 우리 안 만날 때인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냐고, 내 말이. 이때가 친구 생일 파티여서 아마 놀러 갔을 거야. 시내로. 시내가 어디야? 강남이지. 17살에 강남을 놀러 가? 어. 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강남에서 놀았었는데. 가가지고 뭐하고 놀아? 그럼 비밀이에요. 하여튼. 근데 요거에서 입은 옷이랑 요거랑 똑같아. 다른 옷이야. 전혀 다른 옷이야. 파란색 니트? 내가 그때 당시에 파란색 니트를 좋아했어. 코발트 블루. 여태는 윤채가 머리 봐봐. 머리가 땡그랗다. 볼륨 매직도 했었고 그때는 패션왕이라고 웹툰이 유명할 때라 그때 다들 학창시절에는 그 바가지 머리가 유행했었어요. 근데 또 알지? 바가지 머리도 약간 숱이 없고 머리가 얇은 애들이 바가지 머리 하면은 별로거든? 별론데 숱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바가지 머리를 할 수 있었다. 아, 윤채가 잘 어울렸었어? 나쁘지 않았다. 야, 윤채 예뻤어. 그리고 이때는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했었었지. 그리고 이때도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었을 땐가 봐요. 엄청 멋을 또 부렸네. 아니, 이거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이때는 살찌기 전인 거야. 아니야. 그때 나 머리 내리고 다녔었어. 살찌기 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때지. 이게? 그래. 이게 준영이가 대학교에서 나한테 그냥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이지. 이 커플링도 끼고 있잖아. 이때 당시 이 커플링 디자인이 있었네. 이런 디자인이었네. 그래. 그리고 나 기억나. 이게 여러분들 좌우반전이 돼가지고 그냥 윤채 쓰면은 거꾸로 돼. 그래서 좌우반전까지 생각해서 채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야 이거. 그때부터 BJ 키가 남달랐네. 좌우반전까지. 아, 윤채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쓴 거지. 그래서 물결 봐봐. 하트랑 물결은 반대로 돼 있어요. 뽀뽀 두 번 해야 돼 우리. 왜? 두 번 사진이 두 개 지나갔잖아. 두 번 해야 돼. 이건 너무 큰 뽀뽀였어. 빅뽀뽀. 네, 그 다음. 이때도 이제 살이 찌기 전일 거야. 야,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윤채가 이 사진 보고 준영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지다 방송에서 그랬죠? 맞아 맞아,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그게 이때가 우리가 커플로 경복궁이었나 여기가? 야간개장. 야간개장 할 때 더블데이트. 더블데이트를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땐 더블데이트를 참 많이 했었다.
아니었지 그때. 그래서 같이 야간 개장에서 옷 빌려 입고, 지금 보니까 무슨 태극기처럼 파랑색, 남색 이렇게 입었는데 그때는 재밌었지. 이때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게 엄청 약간 야화척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1도 안 나. 1도 안 나. 여기 누가 여기 그 승호 어딨어? 승호? 승호 나리? 어. 여기 있잖아. 승호 선수. 아니 나는 지금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뭐. 내가 근데 이거 그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 사진만 잠깐 보여드렸었잖아. 그때 시청자분들이 그랬었던 거 기억나? 내가 이 사진 보고 와 이때 준영이 진짜 잘생겼다 진짜 대박이다 이래서 다들 너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 진짜 뭐가 대단한 거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때 준영이 잘생겼었지. 잘생겼었어? 좀 어린 맛이 있었지. 윤재야 왜 과거형이야? 지금도 준영이도 옛날에 내 사진 보고서 아 윤재 이때 진짜 이뻤다 이러고 지금 내 얼굴 보고 웃었잖아. 약간 예전에는 윤재는 좀 귀엽고 애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자아가 생긴 일단 청개구리랄까? 아 그런 청개구리가 아니라 당연히 자아가 생겨야지. 이 나이가 됐는데 난 어른이야. 그리고 나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난 확실하잖아. 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은 윤재야 이 흰자가 하얀 사람이 좋아. 그래서 흰자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맑고 이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인체가 딱 그러잖아. 이도 단정하고 교정하고 무슨 면접? 아무튼 아니, 내가 무슨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면접 예전에도 그렇고 아니 흰자도 하얘야 되고 얼굴도 하얘야 되고 치아도 가지런하고 치아도 하얘야 되고 뭐든지 다 화이트를 좋아하시네. 왜 흰자를 그러냐면은 저는 술을 많이 먹어서 막 엄청 하얗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누렇진 않아. 근데 술 많이 먹은 사람이 누래. 그래서 그거가 좀 나는 보기 좋진 않더라고. 어우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 또 있네. 요거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포토샵 윤채가 했다 무조건. 야 그리고 요거 모자이크 안 된 윤채 진짜 예뻐요. 모자이크 안 된 거 갖고 있어 사진? 가지고 있지. 아 나는 모르겠어. 진짜 개 예뻐. 다음 뽀뽀를 4번을 해. 아, 너 아니 그래. 사진이 4개가 지나갔잖아. 그래서 4번의 뽀뽀를 해야 돼. 3번 지나갔어 3개. 4번 좋아요. 열어다가 이제 준영이가 군대를 들어갔죠. 네 그때 최대로 살찌어서 군대 들어갔어. 2015년도일 거야. 그럼 내가 21살 때네. 근데 이거 서 있는 포즈 개킹받아. 근데 이때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살쪘을 때야. 가장 살쪘을 때. 맞아. 예. 왜냐면은 이게 군대 들어가면 다시 이제 막 검사 같은 거 하거든. 얘가 이상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들어가가지고 몸무게를 쟀을 때 125kg였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던 거지. 그래서 충격받고 살 뺐던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있고, 윤채랑 헤어졌을 때 이제 이별의 아픔을 다이어트로 승화를 시킨 것도 있고. 근데 그때 헤어졌던 건 준혜가 살쪄서 헤어졌던 거 아니야? 살찌고 그런 난 그 모습을 사랑해줬지만, 준혜가 그 익숙함에 속아서 나에게 나쁜 남자여서 내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던 거지. 맞아. 근데 윤채는 예전에 내가 말르나 뚱뚱하나 항상 사랑해줬었어. 맞아. 지금도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군대를 내가 마무리를 하고 헤어졌죠. 헤어졌을 때 이런 사진을 보내줬었어요. 아니 이런 글을 썼었어. 맞아. 준영아 진짜 하지 마. 이거는 아니야. 좋은 내용도 아니고. 나는 이 글이 너무 내가 혼자 감명 깊었어? 참 내가 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나봐. 그리고 윤채가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라고 느꼈나봐. 왜냐면은 엔드라이브에 이 글만 한 10장 정도가 있어. 근데 윤채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난 이때 보면 나한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나 지금에선 절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때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다음 넥스트. 이번엔 뽀뽀해줄 수 없어 화가 나서. 그리고 여 사진 영상통화하는 사진이에요. 여거는 영상통화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엄청 포동포동하게 나왔어. 이때는 젖살이었겠지. 근데 여때는 영상통화를 참 많이 했었어. 근데 이때 왜 눈꼬리가 내려갔어? 왜 지금 이 눈이랑 달라? 지금이랑 달라? 뭐 어떻게 달라? 눈빛이 달라. 눈빛이 날 보는 날 쳐다보는 눈빛이. 이땐 날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구나. 지금은 안 사랑스럽게 쳐다봐. 다르잖아. 눈빛을 비교를 해. 아니 눈빛에 힘이 없네. 힘이 없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참 전화랑 영상통화 많이 했었어요. 전화는 안 했어. 했어. 전화는 자주 안 했어. 준영이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톡을 많이 했고 영상통화를 많이 했어.
뭐가? 아니야. 윤채 맨날 새벽 4시에서 4시 반만 되면은 그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 잠깐 깼어 이러면서 막 먹고 있어. 막 쩝쩝대 새벽 4시에 뭐 먹어? 그러면은 빵 먹어 이러면서 맨날 빵 먹고 어느 날은 또 쩝쩝대길래 뭐 먹냐고 물어보면 떡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 우유 꼴깍꼴깍 마시고 그러면 다시 잔다 이러고 다시 잤었어. 그게 끝이었어. 그때도 준영이가 별로 밤낮이 막 바뀌어가지고 나는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준영이가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준영이가 깨있어. 내가 딱 등교를 시작하면은 준영이가 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영상통화가 와. 난 아침에 또 빵을 먹으면서 영상통화 받고 나 이제 학교 간다 이러면 준영이가 난 이제 잘게 이러고 잤어. 그때도 낮과 밤이 우린 달랐어. 맞아. 난 예전부터 올빼미였어. 올빼미였나 봐.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게 편의점 내가 알바했을 때 그때 몰래 이렇게 이어폰 여기다 끼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랬었었어. 그래가지고 혼났어. 따끔하게 혼났었어. 너 이렇게 근무 중에 핸드폰 하고 노래 듣거나 전화하면 안 된다. 그렇게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화를 잘 못했었을 거야. 근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좀 자유롭지 않나? 되는데 너무 하루 왼종일 핸드폰만 이렇게 잡고 있거나 이어폰 노래 너무 계속 듣고 그러지 마라 그랬었지. 그때는 영상통화 많이 했었어. 지금도 많이 하잖아 준영이가. 나 밖에 있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함으로 했어. 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캡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2100만 원대. 야, 이때 전 재산을 다 때려 박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 1억. 안 샀으면 말을 하지 마요. 샀어. 이때 당시? 응. 어디 갔니? 팔았지.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가만히 냅둬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윤채. 아, 내 생일? 10년 뒤 윤채. 며칠 전에 윤채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초불고 했는데 찍어줬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지. 3일 전.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사진을 좀 찍었었던 것 같아. 요즘 들어서 유튜브 하고서 사진을 오히려 더 안 찍는 것 같아. 맞아. 그치? 맞아. 이게 항상 라이브도 막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제 밖에 데이트를 많이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윤채가 내 사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찍은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끝나고 우리 공백기가 있었잖아. 그때 삭제를 해버렸었지. 아 진짜 재밌는 사진 많은데. 막 제가 팬티바람으로 윤채 막 뭉개고 있는 사진. 맞아. 막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아쉬워요. 마지막 키스 이제 2타임 남았어요. 2타임. 2타임은 아니 2타임. 아니. 2타임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야 이 영상이 끝나. 2타임 들어가야 돼 지금. 라인 나오. 끝. 여러분 안녕. 근데 이렇게 끝내?